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어디 가서 놀 만한 곳을 찾다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선택을 했고 나만의 놀이터라는 개념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와서 놀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쪽 산속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그래서 거의 캠핑하듯이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일단 전기를 못 쓰니까 전기 기구를 사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전식 전동 기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딱 그것만 가지고 완성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은 사실은 되게 힘들었죠. 일의 작업에 시간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이 작업을 했습니다. 배터리를 두 개 정도를 갖고 올라와서 그 피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오늘의 일은 끝. 그래서 놀거나 아니면 다시 내려가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든가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에 사실은 얹혀 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해 줘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만큼 이 주변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또 썩은 나무들도 놀러 온 친구들이 안 다치게 이렇게 잘라주기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구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를 사용해 가지고 되게 편하게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